최근에 이 성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인용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해석을 하는 훌륭한 축복의 말씀이 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가이오와 같이 좋은 소문을 내는 신자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의 기도로 그분에게 주었던 말씀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발달되면서부터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우리 안방까지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을 들을 때는 혹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다 함께 격려하는 그런 소문이 됩니다만은 나쁜 소문이 들려올 때는 우리가 폭 무겁고 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원래 성서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은 요한 2서보다도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서의 내용은 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 대한 신앙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소문난 교인과 나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도 지금의 우리 현대 교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신앙생활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모범을 나타내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 자신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아, 훌륭하구나. 참 저런 분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저런 교인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참으로 칭찬할 만하고 복받을 만한 교인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어떤 교인은 오래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나이와 같이 지납니다. 육이 지배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교인에게 본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인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교인은 철저한 신앙으로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고 사회에 나가서 말씀대로 생활하고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훌륭한 교인도 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은 오래 믿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을 주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교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웃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교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사람의 신앙생활을 가리켜 있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세 사람의 신앙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좋은 소문을 낸 가이오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좋은 소문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머리에 보아도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사랑을 교회 안에 앞에서 증거하였나니라.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그네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정성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전도자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요즘과 같이 무슨 여관집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 잘 믿는 집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미셔너리 챔버라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 주머니가 다 비어있지요. 그래서 잘 믿는 집에 가서 그 집에 대접을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다음에는 다음 골로 가고 또 다른 골목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시간 내서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전도자를 돕는 것은, 전도자에게 선을 베푼 것은, 나그네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내가 그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강건하라고 하는 말은 가이오가 혹 병들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이 잘 되면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 축복의 원리를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 생활하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정성껏 접대하면서 전도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훈 가운데 젊은 내외관이 저 미국으로 이주로 해간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지나야만 병이 나겠다고 해서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서 미국 땅에 갔습니다. 가서 지나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가 병 고치려면은 좀 오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미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하나 없이 냄비 하나 없이 미국에 정착을 하는데 그저 한 달 렌트비 정도밖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도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씨가, 젊은 내외관의 마음씨가 칭찬할 만만 합니다. 꼭 주일을 잘 지키고 수요일 저녁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마다 사업을 할 때 잘 됩니다. 이상하게 사업이 번정해 나가는데 그저 손을 맞는 것만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 사람 백인들 한 20명 그날이고 큰 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왜 축복을 해주는 거니? 축복을 할 만한 생활을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15, 6년이 되어도 이 담임 목사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큰일 나려면 자기가 희생적으로 돕습니다. 그 교회 나가는 그 교회도 교회 건축하는데 30년, 40년 이민 생활하면서 지위도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그 교회를 건축을 도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름을 바뀌지 않습니다. 무명시로. 그러면서 지났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전직훈련을 통해서 조금 피곤해 있는 것을 알고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조용하게 쉬는 데가 있는데 꼭 한번 오셔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강건하다시피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구정 연휴에 그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복 비행기표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인이 또 제게 왕복 비행기표를 사주었습니다. 그러고 가서 비행장에 내리니까 벌써 자기 직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미국 직원이 그 여러 가지 차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나 친절하게 한지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이 제과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것 똑같이 그분도 정성을 다해서 그 저를 영접하고 그리고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 조용한 관중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데 앉아서 그리고 앉아서 밥도 해 먹으면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시간마다 제 기도가 모인 거 오니 꼭 이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식사 시간마다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 젊은 내외관이 그 15, 14, 5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왕복 비행기표까지 준비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인이 다 준비했어요 벌써. 그렇게 해서 가서 지나는 동안에 시간시간이 저를 택시로 안내해 갔던 그 택시 운전사도 좋은 가톨릭 교인인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택시 운전사지만은 자기 부인이 월남 여자인데 그 월남 여자를 그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힐링, 치유의 목표를 한다는 겁니다. 택시 운전사가. 그래서 무슨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쟁터에 마음이 상한 사람을 그 치유해주면서 상담을 해준다는 말. 택시 운전사가. 미국 분인데.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하고 뜻이 통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게 초콜릿을 사가지고 뭐 카드를 사가지고 와서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지난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목회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시간시간마다 아 고맙구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시오. 강건할지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돕는 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제가 전화를 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일을 제게 해주시니 제가 푹 쉬고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보니까 뜻밖의 타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을 만났다. 이전 또 간 데마다 저를 만나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인사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아 이분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에코노미 클래스로 이게 줄을 서서 지금 비행기별 끌려고 서 있는데 저러더니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가요. 빼앗아 가더니 목사님 제가 못 쓰겠어요. 포스트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떠밀다시피 해석했다가 앉은 것입니다. 아 이게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아십니다. 우리 교인들 저에게 뜻밖의 여러 가지 사세미한 사랑을 받으면 타교인 교인이 장로님이 그러면서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편안히 앉아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데 그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보험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무슨 내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이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선한 일에 남을 돕는 일에 무엇이든 기회만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우리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 가요와 같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보험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오늘 가요와 같이 칭찬받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을 내는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신앙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마음이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젊은 내외관이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가히 여기 하시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비행기 위에서 타임지에서 나온 그 매니지먼트에 속한 그 잡지 하나를 제게 주어서 그걸 읽어보니까 최근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성공적인 기업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과거와 같이 영웅주의적인 그런 지도형은 안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기독교인의 지도력을 거기에 성공적인 지도력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뭐인 거니? 섬기는 지도력이어야 된다. 남을 섬기는 servant leadership이야.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남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지도력이 있을 때에 그 기업은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누어주는 지도력이야. sharing leadership이다. 남에게 무언가 나누어주려고 하는 지도력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독행이 있는 리더십이라 그랬습니다.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협력하는 지도력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훈련해 주야로 얘기한 이 지도력이 오늘 사회에서도 이 기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력을 해야만이 성공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리고 서로 섬기는 이런 지도력이 오늘의 기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이역이 하신 말씀대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줬는다. 뭐 이런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없습니다만은 때때로 남을 선을 행하고 남의 봉사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평론하고 비방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내어줬는다. 봉사 아닌 그 일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도력을 요한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때때로 우리 교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보다는 남의 봉사를 방해하고 선교사역의 실천에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영국 목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영국 목사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나와서 오면 wonderful, wonderful, 아 좋다고 다 그러고 갔는데 이 영국 목사는 가만히 다 돌아보더니 아 훌륭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인 중에 교회를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타나서 돕습니다. 아니요. 이 큰 교회가 다 생활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 일을 도와야 될 텐데 몇 명이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호스피스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봉사로 암 환자가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그 옆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돌보는 자원봉사들이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암 환자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모시고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디모데 선교회 같은 분들은 자동차를 세우는데 앞장서도 봉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 이 화장실까지라도 교회 청소하는 데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원봉사자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디모데 선교인들이 떨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이 이번에 LA에 지진이 났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이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LA의 지금 천국과 같은 것이 지금은 아주 경제라든지 모든 공장도 더 이상 거기에 가동할 수가 없이 그 실업자들이 생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질이 났을 때에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벌떼가 일어나서 돕는 것을 보고 이것이 미국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교회는 많지만은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벌떼가 일어나서 돕는 성숙한 신앙의 선을 행하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있냐. 정신 박아가들 신체 박아가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을 가서 코를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걸 붙들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가. 오늘 디오드레베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남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내어쫓는 그런 좋지 못한 소문을 내는 디어드레벨을 유감스럽게도
요한은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목을 있을 때 드린 얘기였습니다만은 미국의 지도자 장군이 되려면은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냐? 군목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군목이 이분이 인격적으로 도의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군목이 추천을 받을 때 좋은 소문을 내는 추천이 있는 그 분이 미국의 군인의 장군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교육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의 인류대학에서 1등을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1등하는 사람이 한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1등을 하고 이제 이과대학을 들어갈 1등하는 한국 학생이 이제 이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점수는 다 올해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모든 게 뛰어납니다. 그는 우리 하버드 대학이 이제 1등으로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교수와 같이 면담을 하면서 다 1등이요. 틀림없이 1등으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한 가지 묻겠어. 당신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한 일이 있어? 헌혈을 해본 적이 있어? 하니까 나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낙제가 됐습니다. 불합격이 됐습니다. 머리는 좋고 모든 것 같지만은 남을 위해서 헌혈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은 아무리 1등으로 했더라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낙은애를 도와보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디오드레베는 좋은 소문을 내기보다는 좋지 못한 소문을 내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매우 유감스럽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위해 헌신한 데메트리오의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데메트리오는 역시 좋은 소문을 낸 성도였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인 성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이 사도 요한도 이 사람을 진리 안에 사는 증거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하모니가 있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생활이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트리오는 사람은 원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은장색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데메트리오는 반대를 하고 일어났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서도 딴 데 나가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메트리오는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인들도 데메트리오와 같은 좋은 소문을 내는 교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지난 분 가운데 관운이 좋았다고 한 분이 장례를 지나는데 그분의 결혼식을 주례한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같이 조반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은 남의 흠집을 늘어놓거나 남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남을 욕되는 얘기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남에게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건 무조건 남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소문을 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행을 행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회는 참 사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고 가는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로스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측은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양말 있는 내복에 착착착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 양복에 입히고 중국서에서 온 교포 양복에 입히고 구두 사 신기고 옷을 겠다가 착착 겠다죠. 저 이번에도 터키에서 온 그 젊은이들 보더니 당장에 데리고 나서 옷을 사 입히고 여기 내복을 입히고 좋은 옷을 사라서 한 보따리 줬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지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어떻게든지 대접을 하려고 했으니 내 영혼에 잘될지어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선할 기회를 찾아서 남달리 전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특별히 젊은 남녀 선교회원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돕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만 잘하는 게 생활이 일치가 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남에게 많이 한 사람은 다 잘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은 남에게 부정적인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나서려면 전부 다 시기하고 깎아내려오려고 하는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남도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광림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림교회 교인이 외국에 가게 되면 어디서 왔느냐? 광림교회에서. 그러면 광림교회는 특별히 대접을 하는 까닭은 전 세계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집에서 사할인 동포를 모셔온 데 대해서 두고두고 얘기를 합니다. 강용훈 총재는 간 데마다 앉은 자리만 있으면 광림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칭찬을 합니다. 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농어촌 교회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난한 농촌 교회가 예배당 짓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드리죠. 농어촌 교회 지금도 이 어려운 교회가 한 달에도 한 100여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100여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교사를 잘 대접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선교회가 주동이 되어서 오고 가는 나그네 선교사들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 우리 집에 묵고 가십시오. 배단이 하우스에 묵고 가십시오. 잘 대접할 것입니다. 근황 가세요. 근황 가세요. 저 광림 수도원에 와서 묵고 가세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 세계 영적 지도자 350명이 일주일 동안을 광림 수도원에서 그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고 그래서 떠나가면서 전 세계 떠들어서 광림교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정성을 다 베푸는 광림교회 전 세계에 붙어져서 좋은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에스토니아 교회 공산체에서 고생하던 교회에 우리가 100만 불을 예배당을 세워주고 신학교를 세울 때에 이것이 전 미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간 데마다 광림교회는 오늘날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으니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우리 광림교회에 해당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태백광산에 그 모든 폐관이 되어서 오고 갈 데 없는 그 실업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교회는 목회자들이 지금 자세를 공부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장학금을 보냅니다. 미국에 장학금을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사회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을 적지 않, 자기 일은 적지 아니하고 이 농촌교회 보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옵다. 우리가 범사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잘돼야지요, 그 가정은 잘돼야지요, 잘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소문난 교회, 가이오와 같이, 데메트리오와 같이 오늘 광림교회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에 무디 교회 유명한 목회자였던 존 하프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만이야 타이타닉호를 타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다가 그 빙산에 묻어져서 배가 침몰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다 구조받는데 이 사람은 옆에 있는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배가 침몰하는 그 속에서 젊은이를 붙들고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 청년을 붙들고서 물속에 빠지면서도 그 청년을 기도하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존 후퍼로 목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단에서 외쳤던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것과 함께 그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며 전도했던 그 후퍼 목사님을 옆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존 후퍼 목사님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속에서도 한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좋은 소문을 내는 데메트리오와 같이, 가이오와 같이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가이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좋은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은 소문을 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메트리오와 같이, 가이오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좋은 소문을 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멘.